그 OPTV MBC 게임 SBA 채널에 여러분들 지금 바로 오셔서 구강민 선수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강민 선수와 어떤 에피소드가 없었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아, 민이 형이요? 네. 아, 민이 형이랑은 이름이 같아서 제가 처음 들어갈 당시에 그런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그냥 민이 형보다 다들 동생인데 네. 저보고 야, 강민아 물 좀 떠와 이러면은 아, 그냥 민, 어, 되게 재밌다 그거. 그냥 민이 네. 형 들으라고 아, 옆에, 일부러. 옆에 있는데 들으라고 그러면 아, 민이 형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아 이제 뭐 한 마디씩 던지니까 하지 말라고 아 진짜요? 아니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 하긴 뭐 이렇게 부르겠네요. 강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민이 형이라고 하고 구강민 네. 선수에는 네. 강민아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럼 팀생활 한다 강민아 썼겠네요. 그렇죠? 네, 제 거의 민이 형이 거의 마찬가지죠. 네. 거의 민이 형이라고 부르고 저는 강민이나 아니면 다르게. 그럼 중간 정도 형이면은 이렇게 장면도 쳐보고, 네. 뭐 예를 들어서 강민아 임마 뭐 이렇게 장면도 치고 그럴 텐데 강민 선수에게는 그럴 수가 없는 이제 네. 장면을 칠 수 없는 레벨이다 보니까 그냥 딱 그런 장난이 끝이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네요. 뭐 이렇게 글을 남겨주신 느낌이네요. 그래도 고자를 붙여라. 아, 예. 앞에 보고. 맞아요. 구강민. 네. 성을 붙여서? 예. 민이 형이 하시던 말씀이에요. 아, 그거예요? 아, 예. 고자 붙여라. 예. 고자 붙여라. 고도 고라는 성은 또 이 기호에 고라고 들리니까 네. 고! 강민! 좀 뭔가 좀 부르기만 해도 재미가 있는 이름 두 분입니다. 똑같으니까. 그쵸. 또 요즘에 또 이제 팀내에서 네. 내부 이렇게 좀 연습을 하다 보면 프로리그에 나갈 수 있을 정도 팬 구강민 선수의 팬들이 기대할 만큼 출전들을 네. 어떻게 잘 나오고 있나요? 그 정도? 저요? 아 네 저는 어느 정도 그냥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구강민 선수 외에 다른 KT 선수도 인터뷰를 보면 구강민 선수 이영호 선수가 특히 그런 말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예전에. 구강민 선수가 진짜 잘하는데 왜 경기 때 맨날 이렇게 지는지 모르겠다. 근데 항상 신뢰도는 높기 때문에 기대한다는 말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네. 이번에도 역시나 팀 내에서는 이렇게 탑 상위권 안에 드나요? 그냥 성적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선수들이 이번에 영입한 선수들까지 네. 성적이 다 차이 나봤자 한 1, 2, 3, 뭐 그렇게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주전 선수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7명? 예, 주전 선수들. 그래서 별로 랭킹전의 그런 순위가 네. 막 그렇게 의미있고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이영호 선수도 비슷비슷한가요, 연습에는? 네, 영호는 아무래도 수술 때문에 게임을 좀 쉬었어가지고 네. 지금은 감을 좀 찾는 기간으로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기회네요. 네. 그래서 선수 많이 이겨놔야겠는데요. 네, 지금 바짝 이겨놔야 돼요. 확실히 조금 감이 떨어지긴 했나요, 그러면? 쉬고 오긴 했죠. 아무래도 그 게임 감보다는 컨트롤 같은 게 손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는 덜 지는 것 같은데 또 웃긴 건 또 금방 하더라고요. 항상 하던 스타니까 금방 또 감을 찾지 않을까 싶은데 네. 뭐 또 감 찾기 좀 어려우시면 저희 배제도트 와서 한번 소통 한번 하시라고 전해주세요. 네, 네, 잘 전할게요. 이제 뭐 아직은 시간적인 여유가 좀 네. 있으니까 이제 프로리그를 개막하게 되면은 이영호 선수도 또 고강민 선수도 이영호 선수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고강민 선수는 볼 수 있겠죠? 네, 아유 고강민 선수 이제 시즌 막바지에 그렇게 연습을 달리셨는데 당연히 예, 또 잘하잖아요. 이게 잘 될 때 뭘 해놔야 됩니다. 진짜 네. 그때 쉬지 않고 뛰어야 돼서 네. 근데 이게 또 고기도 삼겹살도 이제 구워 먹다가 갑자기 중간에 끊기면은 네. 좀 먹는 맛이 떨어지듯이 네, 좀 소화되고 약간 배불러지듯이 네, 그 잠깐 기다리는 것도 짜증나잖아요. 네. 다시 또 익히느라 이 게임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와 지금 잘 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을 때 그냥 연달아서 무슨 동시에 두 분도 해볼까? 네. 그것도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양대리그 동시 우승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무리 잘해도 좀 하다가 이제 좀, 뭔가 꼬일 때쯤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경민 선수가 이번에는 정말 시즌 초반부터 이렇게 연승 딱 달려주면서 좀 길게 승률을 쫙 끌어올릴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루에 요즘 보통 연습을 몇 시간 혹은 몇 게임 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저희 지금 연습을 시즌 때 데뷔해가지고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시즌 때. 한 12시간? 아, 연습 시간이 12시간? 네. 그리고 또 고함 선수들이 있나요? 그 12시간 외에도? 네, 요즘에는 애들이 딱 연습 시간 끝나면은 또 재미 들린 또 게임 그 유즘 앱이 하나 있어가지고 스타 안에서요? 네, 게임상에서요. 네, 그래서 또 그거에 애들 요즘 집중하고 있어요. 추천할 만한 그런 맵 있나요? 아, 그 심심풀이로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그 뭐 신전 구슬이나 뭐 넥서스 구슬이나 아. 그걸 내기로 경기 진행하시는 거죠? 네, 뭐 진짜 간단한 내기 그런 걸로 내기하고 그래요. 아이스크림 사오기 뭐 이런 거 하면 진짜 치열한 거 있네요. 근데 프로게이머 분들도 다 연봉도 그래도 받고 그러시는데도 네, 그거 하나에 쪼잔해져요. 어, 진짜요? 그죠? 이거 진짜 별거 아닌데 걸려도 한 3천원, 4천원 이렇게 네. 걸리는데 진짜 목숨 걸고 막 좀 이상한 버그 나오면 다시 해야 되는 이런 거. 그 유즈맵도 저랑 한판 붙어보셔야 되겠는데요. 유즈맵 진짜 잘하시거든요. 아, 적용종 해설하고 내기 게임 한번 해보세요. 솔직히 무조건 이길 겁니다. 아, 장담하는데 유즈맵은 네. 스타 무한도전 아시죠? 네. 거기 분들이 더 잘하십니다, 프로게이머분들. 왜냐면 프로게이머분들은 유튜브를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많이 안 해요. 네.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진짜 임성추 해설하고, 뭐, 박상현 캐스터 이런 분들하고 하면은, 저는 완전 혼나요. 제가 게임머를 하면은, 네. 박상현 이런 사람들한테 진짜 화가 날 것 같아요. 진짜. 아, 그러잖아요. 선수인데, 그래도. 네. 얼마 전에 선수였는데. 얼마 전이요? 소동동에서 얼마 전이었어요. 예. 근데 아 유진이도 틀린다니까요. 저 화가 아니에요. 그래도 화가 날 겁니다. 아 무슨 그 달리는 혹시 그 달리는 게임 아시나요? 계속 아 예 알아요. 알죠. 어, 예. 그 뭐 몇 바퀴 돌면 끝나는 거. 네, 저희도 그거 많이 해요. 그거 오버로드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깁니까? 막 상인력을 저걸리고 뛰어가는데. 뭐 그런 능력적인 부분을 배제한 게임에서도 아 계속 짓밟히는 걸 좀 봤고요. 네. 아, 앞으로는 좀 열심히 연습 좀 하고 나와주세요. 네. 네. 그리고 좋아하는 맵, 프로리그에서 좀 좋아하는 맵과 그 이유도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맵은 네. 그 PN에선 저번에 썼거든요. PN에선 이유가 있나요? 그냥 그 맵이 그 전략적인 부분이 많이 쓸 수 있어가지고 전략적인 부분을 많이 쓸 수 있어서 그래요? 2인용 맵인데도? 네 정석이 형이 막 신기한 걸 많이 발견했었어요. 프로토스요? 네 아니 막 그 피해능선 입구가 없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1분 하나로 들어온 그 입구가 막힌다던가 오 막 그런 걸 막 정석이 형이 발견해내가지고 팀에 도움이 되시는 선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와 관련된 전략을 완전 꺼고 있었나요? 네. 거기서 김성재 선수가 보여주지 않았었나요? 아니요. 제가 그 이경민 선수한테 네. 입구 막고 투엠 무탈해가지고 빠른 무탈해가지고 아하. 이겼어요? 네. 그걸 뭐였지? 못 봤네? 기억이 이게 남극만 못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했었나요? 저한테 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나요? 준 플레이오프였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경기였어요. 아, 그냥 때? 그 네. 정규리그 때요? 네. 입구를 어디다 막는다는 거예요, 해처리로? 아, 해처리로 막는 게 아니라 드론으로 입구가 막혀요. 아. 네. 가운데다 딱 두면? 네. 길목이요? 아. 그리고 원의 처리 빠른 무탈 했다고요? 네. 원의 처리 무탈해가지고 그걸로 제가 게임을 이겼습니다. 아, 그러면 경기 맞습니까? 아, 토스야 그러면 서치 와가지고 그걸 몰라요? 야. 그러니까. 네, 못 들어가니까 일단. 그렇게 그렇게 막 생각하는 찰나에 이제 부탈이 날라오고. 네, 딱 그 뭐지 하는 찰나에 부탈이 날라오고. 그러니까 멀리서 그냥 지켜보는 것이었다면은 네. 뭐 편안하게 생각을 했을 수 있죠. 네. 근데 이게 또 이 마우스를 잡고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 짧은 찰나에 모든 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쉬울까요? 그렇죠. 쉽지 않겠죠. 네. 그럼 뮤탈은 왜 안 씁니까? 뮤탈은 저번에 쓰다가 예. 호되게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구경민 선수가 오늘 이기려고 한다는 거는 이제 베네다트 버전으로 테란 상대하는 법을 네. 그냥 생각해 오신 것 같아요. 네. 뮤탈을 안 뽑는 거죠. 아 한번 제가 유도를 해볼 걸 그랬어요. 뮤탈리스트도 많이 뽑아가지고 아. 현란한 컨트롤을 보여주세요. 네.
현란한 컨트롤을 보여주려다가 다 망했거든요. 네. 그냥 지세요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 자, 아, 스톱 그러는 거 같았는데 아니었군요. 대신 이 아직 뭐 별다른 활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디파일러 운영 가면 이제 이긴다 생각을 하고 부모님과 경기 풀어가고 있는데 자 테란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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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신대요? 아니, 무무를 하십니까? 네. 제가 고경민 선수를 이기기 위해서 준비를 해놨는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러시고요. 아마 중수라고 하는 사람이. 아, 저도 그런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아, 싫은 사람들이 있지. 저도 그렇게 나쁜 사람 만드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거 아, 좋다가. 아, 그럴 때는 메인 MC님 편히 들어주셔야죠. 아닙니다. 저는 아마 그렇게. 아, 그래요? 부산, 저도 아마 그러잖아요. 다시 오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다시 오니까 아마 고수님 맞는 거예요. 다음에 저그 하는 분이 나와서 저그 미탈 컨트롤을 해서 어린에게 그냥 미탈이 다 누가 버린다. 프로게이머가 아니네. 둠 프로네 한번 해주세요. 웃긴 게 아니라 이제 그때 제가 TV에 다시 못 나오고 제가 나오기 해줄게요. 아, 진짜요? 예. 저는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저는 근데 프로게이머는 안 건드립니다. 이분들이 좀 프라이드를 알기 때문에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힘들죠. 어? 그래요? 이제 아마추어 분이시니까 이제 정답도 좀 하고 아, 아니다. 성준이 형 맨날 경정이 형 괴롭혀요. 나 이렇게 글도 올라오고요. 괴롭힌다고는 안 써있는데요. 저걸 읽어도 되나요? 홍수님 잘 말하시던 거 아닌데 일단 언어를 어? 거의 비교고의 1인자 중에 한데 저분들 제가 몸을 사려요. 제가 한두 번 실수를 했었거든요. 한두 번이면 말도 안 꺼냅니다. 하루에 두세 번씩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방송에서는 생방송에서는 편집이 없어요. 무한 드론이라고 고경민 선수의 드론이 되게 많다고 막 무리들이 올라와요. 무한 드론이 맞나요, 그거? 그 부유한 상태에서 이제 고경민 선수가 월드도 이제 근데 야, 저글링이 머리맥이들 막 오히려 자신감있게 달려주는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성능을 다 늘렸고 네, 야옥스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네. 아, 수험 준비 됐다니요. 이거 봐주세요. 오, 좋은데요? 야. 그래서 약간 길 차단 시키면 또 한 번 더. 환경 개발 됐다면 또. 오, 이거 올라가는데요? 네, 이러면 이제 9시 5시 잠깐 더 저지시켜놓고, 저걸 이제 상승하고, 근데 분위기가 거의 조금 뭔가 많이 지배하게끔 흘러가는 것 같지 않나요? 근데 9시 확정이 없네요? 와, 이거 진짜 틀렸네. 진정에 뭔가 지워줄 것 같았는데. 우와, 우와. 아, 날아갔군요. 하늘 로스팅 날아서 이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저글링, 러커, 18로 소화. 또 업그레이드가 지금 잘 되어 있는 거죠? 네. 추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보세요. 와, 가스를 이렇게 추측해 놓으시는데 나중에 이제 울트라만에 가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네. 아, 저글링이 머리매듭 끈다도 좋은 것 같아요. 아, 너무 저글링이 뭐 말도 안 돼요. 아드레날린 됐나요? 네. 와. 머리 흔들려 오네. 저글링이 자신있게 때려졌네요. 디파일러도 사용하지 않고. 방금 저글저신 게 느껴진 게. 네. 저글저들은 하이브 하고도 안 하는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거 물어보신다. 그러니까요. 이게 때려잡는 게 벌써 아드레날린이 딱 되면 엄청 사람이 넘어온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오네요, 선생님. 아. 사장님도 계속 확실히 아마고수님답게. 오. 분위기 많이 나오세요. 짧게 좀 왜 아, 날이라고. 그죠? 아, 둘의 날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날! 약자죠, 약자. 아, 아니, 보통은, 그니까,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자, 아드레날 글랜즈거든요? 정확한 명칭이, 그니까? 아드레날 글랜즈면 악을! 아. 뭐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아니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왜 안 불러? 저는 그냥 선배님들이 부른 대로 불렀어요. 예전 게임부터 선수 들어가야 돼. 선수 선수가 먼저 그렇게 아니 그런 그런 시대에 있던 선배님들 강대현 선수 다 그렇게 들어왔었거든요. 예, 너는 초창기 저는 앙드레라고 불렀습니다. 앙드레? 왜 앙드레인지 모르겠는데 왜 앙드레라고 불렀을까 내가? 그러게요. 그거는 성춘형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네.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아, 앙드레 했다고, 앙드레 개발했다고 그러면은 나 뭔지를 알아요. 형님, 훅 떴어요. 울트라요. 네. 와, 울트라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뭐, 열 마리 가까이 생산이 돼서 달려갑니다. 형태 이상하다고 했는데요. 구공에서 이런 경기 한번 얼마 전에 라만차에서 보여주셨던 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 진짜. 아, 연보선 선수한테. 아, 예. 와, 그때 경기력. 진짜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때 저도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인터뷰에서 약간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자. 이렇게 승리를 따냈습니다. 네. 아, 아마고수와의 대결에서 마저 승리를 따냈는데. 오, 이젠 좀 몸을 사리면서 합니다. 네? 뭐, 지난번 패배했던 기억도 있고 하다 보니까, 100% 이게.